이상한 사람이네. 어, 저 얼굴 리가 왜 나와? 아니 그냥 형 얼굴 보고 빵 터졌다고. 아, 저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근데 바꿀람도 바꿀람은. 근데 확실히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뭔 개념이냐면 좀 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색깔이 좀 없어진다. 아, 아직 그건 그래. 그게 좀 그 바꿀람이 네. 아까 바꿀람 말고 그냥 최근 나온 DLC들이 처음에 너무 세게 나와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옛날처럼 막 아, 이 선수는 이게 막 죽이지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또 제가 또 한창 트위터에 막 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리로이 한창 사기 시절 때 리로이 소싹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이제 지미가 딱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네가 바꿀람을 하거든가 아니면 아, 리로이를 하든가 아니면 니켈을 하든가 아니면 닥치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할 거만 하고 아니면은 조용히 있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하면 된다는 그런 선택자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해야지. 그거 맞죠. 그래. 어 지금 샤넬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랜드 파이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과연 이게 브라켓 리셋이 될지 샤넬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지 한번 샤넬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더 바꿀남을 바꿀남을 네. 결승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랜드 파이널! 바꿀남이겠죠 무조건. 잡히나 대 바꿀남. 알리사는 좀 힘든가요? 알리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리사는 오히려 때릴 뻔. 아 고키! 와 또 한테 한때 또 명성을 내렸던 고키. 아 이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고키. 네 지금도 좋습니다 고키. 이게 지금 빠꾸라한테 가르쳐서 얘가 좀 나빠진 거지 지금도 좋아요. 네 지금도 탑 5는 그냥 들어가죠. 아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죠. 저는 고키가 나쁘다고 생각. 저도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고키 숙련도 콤보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 선수 고키 잘 잡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고키는 센데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그래서 파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근데 고우키가 바꾼다면 좀 거의 본 정도 좀 심각한 그쵸 심각한 그런 건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단 같은 거 두개 있으면 짬 주동권 해서 짬파를 해서 콤보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잘 돌리다 보면은 기가 있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숙련도 아. 이 고우키가 정말 좋지만 정말 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울산 선수가 옛날 한창 한국 온라인 대회 때 많이 졌을 때 은자라고 한국 고키 선수 많이 졌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한혜 선수가 그래도 이 고키라는 캐릭터가 나쁘지도 않다. 하지만 이 콤보를 잘 쓴다면 아 우리가 있었어 있자. 저건 이제 고수들 맞는 거예요. 레너퍼 2는 2타 무조건 안거든요. 고수들 맞는 겁니다. 가는 거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럼 저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장풍 반식을 피해줘야 되고요. 아 리치 싸우 안 되죠. 오. 거의 두 배 차이인데 다리가 호민기 언제? 아 봉창각 장풍 써주고요. 아 호민기 아 완벽하네요. 밖에 카운터가 저 호민기가 카운터가 나면 딜리가 80이 넘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호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건 또 좀 고스텍인데 아 일단 안 하는 골 아까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들깨! 아! 들깨가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꼭 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예상해서 샤넬 선수가 한 건데 이런 걸 그러니까. 놓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금방 이지 걸릴까봐 우산 선수가 낙폭을 안 쳤고요. 아 금방은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차라리 짠손 무덤권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강손이 좀 늘기 때문에 와 우산 선수가 강하네요. 좀 강제의 막상이지도 사실 캔슬이지 그쵸? 이런 것도 좀 쓰는 모습이에요. 아,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게임이 굉장히 아 이렇게 되면 상단 아닌 게 정말 다행이네요. 기모나 와 센스 어디가 무릎 오 무슨 공격을 막 하네. 와 간다 공격을 간다 받아주기도 와 이러면 딜 하나도 안 써주네요. 일단은 세고 한 레스 써보고 이제 걸고 자기 백대수 다 피해집니다. 네. 기술 하나 썼는데 백대수가 더 짬파라도 약간 저리가 애매한 지금 짬파를 예상해서 이걸 써주는 건가요? 샤넬 선수가 지금 뭐 너무 굳어있는 상태예요. 와, 아 들켜 완벽하게 해도 와 끝나나요? 조금 남을 것 같죠? 와 마무리가 되네요. 끝까지 딱댐 마지막 원점까지 다 넣어준 샤넬. 아 이 난자강발 샤넬 선수도 이거 좀 과감하게 걸어준 건데 그래도 막힌 거보단 틀린 게 낫다고 봅니다. 하단 여기서 우선 하단 막아주고 어? 이런 큰 둘 다 실수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인데 아
어? 와, 이거 몰라요? 아! 점프요, 이게. 점프 조심해야 돼요. 벽에 몰았을 때. 이 고우키가 좋지만 저런 짬파 콤보를 결국은 자기가 메인이 아닌 사람들은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토너먼트에선. 아, 너무 아쉽네요. 저 콤보 하나가. 픽은 좋았어요. 근데 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라운드에서 콤보를 두 번 떨궜어요. 처음에 딜캐를 실수하고 그쵸? 저거 실수하고. 근데 맨 마지막 두 번째 실수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강손에다가 그쵸? 스크류 대고 벽까지 갔으면은 벽에서 또 심리가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아 차대성 굉장히 약하군요. 이제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고우키는 저 콤보를 실수하냐 안 하냐 차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저게 관건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이 풀렸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한 번쯤은 더 고우키 하지 않을까? 고우키가 완전 나쁜 픽은 아니었다. 아, 경기, 솔직히 잡히나 보다 고우키가 솔직히 픽이 좀 더 좋았다. 아, 저도 경기 내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샤넬 선수가 이제 그대로 갈지. 제가 봤을 때 고우키로 계속 갈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봐도 고우키로 하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이게 또 어떤 뭐랄까? 대회에서 어떤 시도를 하는 것도 그쵸?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고, 이렇게 성장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회 때 많이 사용을 해봐야 이 캐릭터에 그렇죠. 대한 이게 랭매랑 대회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회 때 사용을 해야 이거를 또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안 하게 되면 계속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역시 고우키 나오죠. 고우키가 금방 나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좋은 상황도 많이 나왔고 실수만 안 했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고우키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없고 엘리자는 솔직히 엘리자 할 바에는 차라리 잡히나 하죠. 그렇죠. 엘리자 걸 차라리 고우키를 하죠 아예. 초반에 아까 샤넬 선수가 안 잡은 거를 많이 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 마이너스 12지만 거리가 멀어서 오 되게 좋고요. 위에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저 양손 게임이 정말 좋아요. 좋고요. 아 저거 말고 어리겐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아, 높은 벽강으로. 아 좋고요. 포스리 어 스쿨 잘 됐고요. 벽까지 무난히 몰았습니다. 와 추가 타까지 우산 선수 여기서 강 아 먼저 들어오기 전에 와 우산 선수가 들어오고 싶을 때 샤넬 선수가 오리발을 잘 끊었고 양발 상태 안 나고요. 안장강발 저 안장강발이 너프가 됐는데 저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좋지 않나요 안장강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내가 막 저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바꿨나요? 아, 데미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데미지가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노렸는데 15프레임 딜 들어가고요. 제가 이거 RNT 때 몰라가지고 딜 못했습니다. 다른 건 뭐였습니까? 10단식 했습니다. 아 이거 완벽했습니다. 콤보 월반두 짠. 아 이 원잽 이 타점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날아오르면 저렇게 원잽을 잘 건질 수 있거든요. 어르긴 하나요? 와, 아, EX 했으면 끝났을 텐데. 왜요? 아, 짠소! 아니, 어르긴 할 거면 차라리 EX를 했으면 끝났을 텐데. 굳이. 네. EX는 그, 카운터로 들어가면 한 번 더 때리죠. 네. 아, 좀 아쉽네요. 근데 만약에 저 상황에서 기다렸을 때 이겼더라면 상관이 없고, 저 쓰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EX를 그냥 로마로 쓸 바에 EX로 쓰면 맞지 않았을까. 딜을 아낀 개념이었으면은. 뭐 좋은 판단이었지만 맛있네요. 아 역시 와, 이거는 슈퍼코마가 하도 많이 해서 뭐야 이거 실콤보인가요? 아 이거 쿠리가 너무 쉽게 때렸는데 벽하면 적당이죠? 아니 저기 그렇게 들어가나요? 쿠리 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펭시 오른발 넣었잖아요 중간에 들어갔나요? 원래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 봐가지고 이 콤보를 저게 펜 오버하면 5타 스킬 하면 제일 센 데미지 아 또 해설하면서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기를 언제 써주냐. 샤넬, 내가 봤을 때 샤넬 선수가 좀 더 짱투를, 안자투를 좀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 근데 그게 패스가 됐잖아요. 그래도 그게 컨디션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 거물했습니다. 아, 낙법 안 치면 되죠.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때릴 이유도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낙법을 치면 확정이죠.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크레이지 송팔 선수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전팀 선수 말로는 지금 짠파를 좀 깔아놔라, 네. 주입으로. 짬파를 좀 까는 게 어떤가. 근데 그게 패치가 돼가지고 짬파 친 순간 그게 바로 딜레이 캐치가 후딜이 딜레이 많이 캐치가... 커졌나. 그래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짬파가. 아 원투 좋고요. 원승용도 좋지 않을까. 아 원승용은 제일 좋죠. 근데 아마 안 맞을 거는 안 맞을 걸 생각해서 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기 하나를 써서라도 이 라운드를 따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대치 상황 굉장히 좋아요. 잡히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게요. 고우키 눈이 너무 작거든요. 와 금방 또 강손을 들어가서 때리려고 했지만 실수했고 양손으로 아
쓰리 오른발. 아 무빙이 정말 좋으니까 강성이 다 찔렀네요. 이러면 샤넬 선수 급해지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짠발 써줘야 되거든요. 안장강발이나 써줘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건 울산 선수가 아마 끊어줄 거예요. 와 이건 미리 예상을 했네요. 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 이거는 센스가 야 이거는 센스가 쥐렸다 쥐렸다 쥐렸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먼저 잘 끊어 원런하지 못했을 텐데. 아 이걸 막혔네요. 딱 뺏기지 않게 하는 그 딱 그 타이밍이었는데 아 약간 아쉽습니다. 어? 이러면은 몰라요 몰라요. 네. 벽으로 몰아야 돼요. 벽으로 몰아서 저 기 하나로 벽을 깨야 됩니다. 하지만 아 이제 어 이런 몰라요. 이런 몰라요. 벽을 한번 봅시다. 벽을 홍보, 가서 홍보. 벽을 가서 여기서 심리를 한 번만 더 건다면 아와 저도 안 맞은 거였는데 내가 울산 선수가 이거는 판단이 좋았네요. 서있을까 아, 결국은 뭐? 저기서 OX 퀴즈인데 OX 퀴즈인데 기가 없었어요. 근데 기가 없어도 아래 강발 아래 강발 말고 그냥 짬발하고 이거를 돌려 아, 근데 그 거리가 좀 멀어졌기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반시계 시계 돌면서 약간 좀 멀어져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는 좀 잘 상대하는 편인 것 같다. 고급기가 더 좋다.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잡히나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저도 아 근데 이게 고급기는 근데 저는 약간 애매하다 생각이 드는 게 기화능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기가 있을 때는 진짜 폭발력이 좋은데 기 없을 때는 약간 그래도 약간 좀 그 파쿠나한테 밀리는 감이 있지 않나. 그쵸. 근데 이제 근데 그건 뭐 사실 정캐링이 딱 그렇긴 하죠. 정캐링이 그래도 안장발을 시작했을 때 안 맞았다라면 아 그거가 좀 컸어. 아 맞아요. 그게 커서 피가 이미 60% 70%까지 아, 상태에서 그래도 고키어서 기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역전하지 아, 않았나. 다른 캐릭터였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캐릭터였으면 네 잡히나 했으면 100개씩만 하다가 가드마하다가 끝났을 텐데 그래도 고키어서 폭발력 데미지가 있는데 제 보시는 이 빡꿀람을 상대할 거면 무조건 데미지 싸움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아... 이 데미지 싸움이 안 된다면 솔직히 빡꿀람이랑 게임을 하면 되게 힘들다고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게 짬파가 나올 각이 없어요. 아예 그냥 빡꿀람한테 이짬백개씩만 하는데 아니 그냥 짬발 이 짬발 자체가 클리니트 뜰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안장강발을 많이 쓰지 않나.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아 위험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 없는 게 위험하다. 저거 기 없을 때 기를 좀 잘 모아야 되는데 필드에서 그것도 힘드니까 마지막 경기가 될지 자, 일단 고키로 가는 모습 저 스피켓이 아 이 안장강발 정말 깊숙한 끝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줬네요. 와 코브 완벽하고요. 아 이게 기상 오른발로 하지 와우. 이러면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죠. 아 점점 울산 선수의 빡꿀람이 점점 무서워지네요. 원래 저런 터프를 잘 안 썼거든요. 그쵸. 가져주고 월바운드 안장강발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내줘도 돼요. 지금 빡꿀람 입장에서 앉을 필요가 없어요. 앉을 필요가 전혀 그쵸? 없죠. 와 지금 커맨드 자체가 뒤 왼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완벽한 그쵸. 발동도 빠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늘 아 이러면 끝나죠. 끝났습니다. 레드 아 레아 나오죠. 아 그래도 원잼이 타점이 높아서 기상 오른손이 맞는 거였죠. 다른 캐릭터라면 안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빡꿀람 원잼 워낙 높아서 이 원잼이 아 길을 좀 아깝네요. 아주 가장 좋은 사람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울산 가장 너무 좋아요. 아 약간 클리닉 떴지만 아 좋죠. 짬파 유너퍼 오리발 김어주고 와 지금 샤넬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플레이. 오오 아 근데 계속 안장강발 써도 이제 쓰면 안되죠? 아니 고급격 두 개 생겼어요. 한 대 맞으면 죽어요.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짬파든 뭐든 한 대 아 이것도 아까부터 계속 버튼을 눌러주거든요. 저 자세 도는 자세에서 이행하기 전에 자꾸 근데 저게 기술을 눌러주기 때문에 보고 끊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쵸. 아 지금 이 고우키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지만 와. 약해 보이네. 아 저 퍼니쉬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와 미치도 아 길을 다 모았더라면 단발
에너퍼? 짠발? 원원? 지금 우설 선수가 아래 짠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 아! 아, 오, 이건 이탄 안 짠수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샤넬 선수 예상 못 쓰는 것 같아요. 저걸 잘 몰랐죠? 여기서 한번 맞춰서 아쿠마가 짠파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아! 아 그만 기회였지만 아, 아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아, 다 막아주네. 울산은 피지컬이 어떻게 저렇게 좋죠? 대시. 아 마지막 이거 이기면 이거 우승입니다. 그렇죠. 매치 포인트 나와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아 양반. 아. 이번 카운트 안 났고 아까는 아 괜찮아. 아 이 고우키가 정말 좋지만 이런 실수가 나오면 멘탈 터지거든요. 고우키 잘하는 선수가 해도 저 콤보 실수를 하는 순간 그 선수도 말하는 게 멘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 우리 선수 답답하게 합니다. 왼포 원잽 왼포 원잽 짠발 기차지로 끝낼 것인가? 기차지? 이게 뭐나요? 아쿠마를 어 이게 안 모았고요. 아이트 상단인데 오. 어 1타만 써주는 짠파? 아, 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거 점프! 와 옆으로 갔어요! 어, 모릅니다. 어, 몰라요. 이런 기회 있어요? 와! 아! 이렇게 울산 선수가 3-0으로 VS 토너먼트 우승을 했습니다! 야, 역시 울산 선수 어제 빡골라